야 씨발 얼마나 뒤질래? 안경 중앙에 자물쇠 넣어줘? 너 내가 인터넷 방송하니까 너 내가 지금 수준이 만만한가 보지? 초월돼지예요. 유사 인류예요.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 좀 합시다. 예! 그럼 K 재밌다고 생각해요? 재밌어. 역대급 개꿀잼 방송이라고 생각해. 불지옥 전화데이트 시작할게요. 자, 금지어 목록 야무지게 올려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인천 사는 25이요. 인천 사는 25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네, 말씀하세요. 4월까지 살 뺀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씨발, 살 얘기 하지 말라는데 또 살 얘기 하고. 아니,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씨발 까먹 개새끼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가래침 쳐뱉네. 바로 차단 때려주고요.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25살 부산 사는 남자입니다. 예, 25 부산 사는 남자. 예, 말씀하세요. 네네. 코트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코트님은 왜 맨날 방송 공지사항에 보면 맨날 죄송합니다 막 올려요? 맨날 죄송합니다. 오늘은 잠시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잠시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뭐 맨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휴방에 대해서 언제나 죄송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휴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않습니다. 아. 코트님, 그럼 다른 논점으로 갔을 때, 코트님 그,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살치살 300g이나. 아, 또 이 갑자기 살 공격을 하시는데 4월 1일 되기 근데... 전까지 살 네. 때문에 갈구는 일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꾸꾸까까. 여보세요? 바로 차단 때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4살 서울 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24살 서울 사시고요. 말씀하세요. 형, 혹시 다른 방송 5분 이상 보는 게 있나요? 없어요. 요즘은 진짜 아예 다른 방송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솔직히 좀 이해 안 가는 BJ들이 많거든요. 이해 안 가는 BJ. 케이나. 아하, 이 새끼 봐라 이런. 싸... 어디서 이간질이야? 이 새끼가. 아, 이간질 아니야. 아프리카 쓰면은 또... 아프리카 법을 따라야지 이 새끼야. 지금 전화해가지고 새끼야. K가 보기가 네가 K가 보기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K가 보기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 형 그럼 K 재밌다고 생각해요? 재밌어. 그래요? 남순이는요? 역대급 개꿀잼 역대급 개꿀잼 방송이라고 생각해. 아, 이게 사람이 솔직히 솔직해져야 돼요. 이거 시청자들도 좀 생각 나랑 같을 것 같은데. 아니 왜 보는지 모르겠어. 왜 보는지 모르겠네. 저는 코트님이 제일 좋아요. 그거는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A를 칭찬하기 위해서 B를 깎아내리는 행동은 하면 안 돼. 알겠어? 아 근데 팩트잖아요. 컴팩트 아니야.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형님. 아,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26살입니다. 경기도 사는 26살. 반갑습니다. 네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네. 형님, 제가. 여보세요? 말을 못해. 아, 이거. 말하세요. 네네. 아, 다름이 아니라 네. 저기 고민이 있어서. 아, 이런 X야, 말 그렇게 또이또이 못하면 끊어. 야, 센 척 하지 마. 저요? 센 척 하지 말라고. 그래, 아, 너 제가 안경 중앙에 자물쇠 걸어줘? 야, 아, 나 이런 씨발. 와, 야, 세상 좋아졌네. 이런 개새끼가 나에게 안경에 자물쇠를 걸겠다고 하고 말이야. 어? 어디 사는 몇 살이냐? 너 뒤질래? 야. 어? 너 내 앞에서 그렇게 씹을 수 있어? 야, 이 씨발. 세상 좋아졌네. 야, 씨발, 너 뒤질래? 안경 중앙에 자물쇠 걸어줘? 뒤질래? 야, 성지고 출신.
나 성지구 출신. 존나. 명치의 팔공포티 좀 맞을래? 와. 새끼 봐라. 이런 대가리, 야. 이런 머가리 피도 안 마른 야라이 개새끼야. 너 어디서는 몇 살이야? 너 뒤질래? 어? 너 번호 뜨는 거 알아 몰라? 너 번호 뜨는 거 알아 몰라? 나 서울 사는 22살이다 왜? 22살이 몇 년생이야? 야, 몇 년생이야? 야, 돼지. 뭐 알아서 못하고 22살이 22살도 아니 이제 이 새끼가 급식 중 이 씨발 이 어린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민자 새끼가 어디다 더 나해 가지고 개 새끼야. 이게 지금 씨발 너 몇 살인 줄 알아? 야, 너 현빛은 지저가 나한테 돼지야. 야, 너 숨 여보세요. 숨 오시는 기존 어. 너 진짜 뭐 믿고 이러니? 너 죽을래? 뭐 믿냐고? 친구야. 야, 나 서울에 잘 나가. 야, 오토바이로 바리깡 당해볼래? 친구야. 어? 너 번호가 뜬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냐? 맞나? 내가 너를 찾을 수 뭔데? 있다는 얘기야. 어? 나 찾는다고? 내가 너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어? 찾는 건 좀 애반데. 너 죽을래? 그래서 만나서 맞짱 뜨려고? 야. 네. 말 이쁘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새끼가 어? 너 내가 인터넷 방송하니까 너 내가 지금 수준이 만만한가 보지? 화면 안에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화면에 주먹이 튀어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넌 모르고 있어. 네가 간과하고 죄송합니다. 있는 사실이 바로 그거야. 간... 전... 간... 그 순대 간을 누가 한대? 아무튼간에 전화해가지고 한 예. 번만 더 이런 게 장난질한다. 네. 가만두지 않어. 어? 죄송합니다. 쓰삐. 어? 그런 거 몰라요. 안돼, 제발 하지 마. 뭐랄까? 하지 마, 이 경욱씨야. 여보세요?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오, 오늘의 포켓몬은 코트로구나. 코트. 뚱뱅이 포켓몬이지.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 끊기지? 아, 진짜로? 아, 여보세요? 아, 끊겨요? 아... 여보세요? 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방송 소리 꺼주시고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방송 소리 끌게요. 예, 잘 들려요? 네네, 잘 들립니다. 잘. 네, 광주에요? 네네, 잘 들립니다. 저, 잘, 연계, 된, 네.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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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사는 33살이에요. 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한 게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보세요. 나이 33살 처먹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 말 맞고 하니까 바로 코 골아버리는 이런 개돼지 같은 병신 짐승 새끼한테는 바로 차단이 맞겠죠. 코코까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트야. 반말부터 짓거리시는데 아이 미치셨어요? 왜 반말을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밥 많이 못 된다. 이만 예? 잘게. 아니 죄송한데 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아, 저 거제 사는 이민으로 갑니다. 몇 살이신데 얘? 예, 26입니다. 그럼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 뭔데 얘? 그냥 코트 없이 예.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새
세상 뭐 짧다 아닙니까? 예. 예, 그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살 찌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제 매니저가 공교롭게도 예, 예. 본인이랑 같은 동네 사네요. 아, 이 그래요? 친구가 거제도에 있는 한 조직원의 행동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허허, 저도 거제 토박인데 예. 전화 끊지 말고 좀 기다리십시오. 랄프야! 랄프야! 예. 의자 가지고 와서 한마디 해라. 어제 배가 드시 한마디 해라. 반갑습니다. 몇 살이라고 하셨죠? 36입니다. 36이요? 예. 지금 뭐 거제에서 계시면은 뭐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요? 거제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냐고요? 아, 아 저는 뭐 조선소 댕기고 있고 거제 토박이고요. 예. 예, 조선소 댕기지 얼마 되는데 예. 저는 11년 됐습니다. 이야, 야무지게 다니 전에 뭐 어떤 가셨는데 뭐 어디 합니까? 족장 합니까? 뭐합니까? 아, 저는 뭐 그냥 전문직 하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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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저는 코트 씨한테 예, 아니, 저는 코트 씨한테 할 말이 예. 그겁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할 말이 그거냐고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먹고 막 그러려고 전화했습니까? 예, 예. 무슨 먹고 막 살 찌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니 근데 그쪽은 뭔데 우리 형님한테 지랄입니까? 지랄 좀 하지 마이소. 지랄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그냥 그런 데 대해서 스트레스 아니, 받지 말라고. 그런 개 같은 소리 하려고 지금 전화했습니까? 아무튼 뭐 코토 씨 파이팅. 알겠습니다. 전화 끊으이소. 아, 예. 들어가이소. 예. 예. 경기도 살고요. 예. 35살입니다. 경기도 사는 35살이요? 예예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저보다 형님이신데. 그 어저께 그 빅스리 방송 왜 안 나갔어요? 비포를 했어야지 어저께. 어제 누구 방송이요? 아, 봤을 거 아니야. 빅스리 방송, 엄상명 방송. 아, 저 그거 못 봤어요. 그 4대 천왕에서 아마 나갔어야지. 제가 요즘 아프리카를 안 봐요. 그리고 엄삼용, 빅조, 빅현배 이 세 명이서 모인 그림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들은 저를 넘어선 초고도 비만을 넘어선 초사이언 돼지예요. 저는 아니, 내가 볼 때는요. 제가 엄삼용 옆에 서면은 외소해 보입니다. 초월 돼지예요. 그들은 유사 인류예요. 더 이상 유사 인류 같은 게 뭐죠? 끊으세요. 예 우적한 얘기입니다. 예. 같은 돼지인데 선을 긋는다. 엄삼령이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코트형은 돼지계의 원빈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00kg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플랫폼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삼령이 자꾸 제 스타일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꾸 요즘 안경 쓰고 말이죠. 자꾸 검은 옷 입고 말이죠. 자꾸 머리도 저랑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빼야 됩니다. 꾸꾸까까. 저는 부산 사는 22살이에요. 어디 사신다고요? 아, 부산이요. 부산. 예, 부산 22살. 네. 그래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 오빠 있잖아요. 네. 오빠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송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유튜브 광고 좀 줄여 주시면 안 돼요? 유튜브 광고를 좀 줄여 달라고요? 네. 저는 화가 나요. 이런 무지하고 이런 무지몽매한 개막대기, 똥막대기 같은 개가 파먹을 새끼들 전화해가지고 예 광고를 줄여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이런 무지몽매한 새끼들 정말 조업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광고를 줄이면 그만큼 버는 돈이 수익이 줄어드는데 수익을 줄어드는 거를 감수하고 너희에게 재미만 달라 그러면은 제 편집자 월급 좀 주십시오. 아니 제 편집자 월급 좀 주세요. 제 편집자 월급도 좀 주시고 예? 제 월세도 좀 내주시고 아니면 좀 제 핸드폰 네네. 요금도 좀 내주시고 예? 제가 좀 사고 싶은 거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 그냥 그런 그 광고료로 제가 먹고 사는 건데 그 광고를 많이 박아놨다고 저를 욕한다? 그거 아주 씹새끼 같은 거예요. 그 아주 빨갱이 마인드예요. 예? 앞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할게요. 구독 좋아요가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죠. 그 돈은 아깝습니까? 왜 이렇게 괜찮아요. 저기요
극도의 아주 그런 극도의 그 극한의 가성비 충돌을 제가 굉장히 혐오합니다. 제발 알뜰한 거랑 구질구질한 거랑 구분 좀 합시다. 예? 네.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져도 네. 예? 이런 네. 먹고 사는 거에 대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을 들이밀진 말아야죠. 네. 왜 생계 위협 발언을 합니까? 전화. 왜 전화해가지고 왜 광고 줄여달라고 그딴 얘기를 하냐고요. 아, 한 개 정도 줄여줄 수 있잖아요.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 좀 합시다. 예! 네네. 네. 예전처럼 안 터진다고 앵리질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 예. 전화데이트 끊겠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좀 전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전화데이트 안 합니다. 코트 형은 데이지계의 원빈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00kg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플랫폼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염삼령이 자꾸 제 스타일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꾸 요즘 안경 쓰고 말이죠.